수요예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경건과 겸손으로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되는 흔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를 정의하고 지칭하는 단어인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먼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의미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 형태나 단어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 삶으로 나타남 또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증명하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뒤따라 걸으며 소망한다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고백은 가지고 있고 삶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닮아가겠다고 정말 끝까지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살아가게 하는 본질, 그 본질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을 주셨으니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던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줬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예수 복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모양으로 대표되는 율법, 그 율법도 알고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되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도 되지만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의 약속이 믿음으로 확신될 수 있다라고 율법의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복음과 구원의 은혜에서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속히 떠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율법의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들을 찾으며 열거하며 논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율법 행위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찾기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되고 십자가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소망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라고 강조하며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다시 혼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혼란스러워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복음에 다른 복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담에석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함으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로 거듭나서 사도가 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마치 자기의 과거의 모습처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며 붙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선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는 율법의 행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지키는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찬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처럼 율법에 얽매여 교만하게 살아가던 옛 자아는 자신의 옛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미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라고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바리새임을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또 교회를 박해하던 것,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자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모든 것, 그 율법과 자신이 자랑을 삼아 내세웠던 것들은 모두 다 옛것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과거 자신이 붙잡았던 것, 과거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무익하며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붙잡은 것이 지금 십자가 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 하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 믿었던 것, 붙잡았던 것, 자랑했던 것, 그것을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혼란스러워하거나 혼란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쩌면 현관문이나 거실 벽이나 집안 몇몇 곳에 혹은 자동차 안 이제 거기에 십자가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의 의미로 그냥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를 걷는 것 저희는 아무런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고난과 죽음에 갇히지 않고 승리로 구원으로 확장된 것이지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십자가의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수치였고 죽음을 상징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과 징계와 채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상징이었겠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징계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에 십자가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대신하시며 동시에 대표하여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당하심으로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죽으심이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곳,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곳이 우리가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의 상징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가축을 찾아다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그 가축이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아주 작은 흠도 없는 가축을 찾아 헤매어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혹 그러한 가축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그 가축을 몇 번이나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평생 동안 그 희생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려야 우리는 죄사함,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포괄한 모든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죽음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액세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상징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다른 복음, 율법의 행함, 십자가의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악한 행위에서 단번에 끊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을 붙잡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수치의 상징이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했지만 흔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를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와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 쉽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따를 때는 고난을 당하진 않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후에는 유대인에게는 물론이고 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과 고통에 연속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스스로의 삶과 몸으로 걸음으로 증명했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권면의 그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 삶의 걱정과 불안, 심지어 생명의 위험에서도 상실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며 복음의 헌신과 열심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은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지 묵상하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의 흔적을,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민을 하며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이니까 네 가지의 좀 흔적을 남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그 뒤를 따르길 결단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의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 주보를 놓고 가는 것이 흔적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와서 함께 찬양하며 아멘으로 결단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바꾸려는 그 노력과 결단 또한 우리 가운데 남길 원합니다. 지난주 3부 예배 여러분 드리셨죠? 어떤 예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새학기 결단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정말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교회에서, 물론 가정에서 하겠지만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를 해주는 게 정말 뜻깊고 의미 깊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만요. 네. 중학생 되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언제 기도 끝나시나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저 나성환 중목님이 사진을 찍는데 찍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다시 막 기도하는 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흔적이 이 공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과 기도로 함께 시작했다면 새 학기를, 아니 학기를 보내는 그 중간 중간마다 기도하며 권면하며 예배 자리를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분명히 자녀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몇몇 분 계신데, 4월 중간고사 기간에 자녀들에게 학원이 중요하다라고 타협 안 하실 거죠? 네,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학원에 가거라. 나는 그런 말보다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부하자.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깊이 기도하는 사순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흔적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새겨지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교회를 다니면 행복하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피곤하고, 교회를 다니면 힘들고, 교회를 다니면 어렵고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행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잡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여러 상황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결단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의 흔적, 예배의 흔적, 믿음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날마다 남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부르고 있으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향해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사랑과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낼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이 믿음과 고백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의 흔적, 예배의 흔적, 믿음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하고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